아, 장작. 아, 66억 주고선. 뿌띠피코. 어디입니까? 리맨.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분씩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분씩 측정해가지고요. 하나는, 자석배 효과를 보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 5분씩 정도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하고 똑같이 5분씩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날라나, 아니면은 매서 주우면서 하는 게 날라나, 그래도? 그래도 매서 주우면서 해야 되겠죠? 아, 그럼 2분이 되면은 매서를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신전 같은데, 신전이라도 신전도 신전인데, 경류나 레일런 같은데도 좋겠다. 특히 뭐야, 어디지요? 아, 레일른이 좋을 것 같아. 그죠? 레일른은 사실상 거의 경험치를 먹고 매수를 포기하러 가는 곳이잖아. 한번 주우면서 해볼게요. 아, 그래도 나름 매소를 좀 챙겨가면서 해야죠. 흘리는 게 있고, 어차피 많으니까. 얼마나 늘어나나를 봐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우면서 해야지. 5분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오케이.
됐어. 5분 동안 측정했는데 446만원. 한 45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450 정도 하고, 이제 새로운 패드를 끼고. 이게 위로 가네. 위치를 바꿔볼까? 이제 잠깐만. 이번에 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자석 뺏기고 한번 쓸어주고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됐지요? 오케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사냥 능력 같은 것도 확실히 올라가지. 매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좋긴 좋다, 확실히. 그러네. 66억 주고 산 그 펫. 450만. 그래도 6천은 먹을라나?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6천은 먹을라나? 깔끔하네. 진짜 좋긴 좋다. 나는 좀 살짝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루프 커넥터 타면은 매소가 좀 안 먹어질까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걸 말끔히 해결해버렸네. 다 끌어와 버리니까 뭐 말 필요도 없지 뭐. 잼스톤 떨어져도 알아서 다 끌어오니까. 혹시 잼스톤 못 먹을까봐 이런 걱정도 없고. 굳이 이제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매서 줄 필요도 없고요. 저는 66억에 샀는데 지금은 한 60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살 걸 그랬나봐. 조금만 늦게 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샀나. 근데 경매장 팔린 거 보면은 70억까지 막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딱히 그렇게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로 자기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렇게 이제 자기 위로를 하자고. 네네, 5분 측정 비교입니다. 굳이 여기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었는데. 신전이야
변신의 영향에 따라서 사냥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건데. 어쨌든. 아, 얼마나 먹을라나? 그래도 6,000원 먹지 않을까? 한 시간 비교를 했을 때. 아까 5분 해가지고 얼마였지요? 5분 얼마였습니까? 450이었나? 450이요. 과일. 됐어. 얼마 먹었냐? 분당 100원 먹네요, 그래도. 450. 한 60만 올랐네. 60만이면은. 720만매에서 오른 건가? 아, 신전하고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하네. 그래도 분당 1000원 되긴 하네요. 아, 이것으로 세계의 눈물 중단투. 펫 자석 펫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